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무가 39명인데 29명이 참석하고 예비 원무 한 명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간 상주선원에서 원무 정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형타원 교합원장님께서 결제 법문을 해주시고 박세웅 교무가 남인문학연구소의 일기법에 관한 것을 아주 잘 얘기해줘서 저희 주변이 감동했습니다. 교무님들께 그냥 총출동하셔서 계속 잘 챙겨주시고 잘 지도해주시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원무님들은 이제 여기 회장단의 유지원 회장, 이재은 회장님 등을 하고 감사님 김태용님 이분이 우리 유지원 회장은 공항대에서 학생 처장 보직을 어저께 맡았다고 합니다. 최대한 현 저기 총장을 도와서 일을 해주시려고 부산 최공 종사님 최보은 법님은 지금 진해 용원교당을 맡아서 교화를 아주 청년처럼 하고 계십니다. 삼랑진 고은사 법무님 이따가 발표할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안중원 법무관이 전기서신교당이 최근에 작년에 돼서 이렇게 두 분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하면 서서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웅상의 김보심 어머님 얼마나 교화를 재밌게 하는지 아주 아침에 기뻐서 최상호 어머님은 늘 송대스키를 하실 때 잘하시고 우리 정덕주 어머님은 이제 마산교당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시청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주교당의 하학관영 어머님이 이제 여기 부부 가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재심 어머님, 부부 어머님, 하학관영 어머님은 이제 한국표준협회의 아주 훌륭한, 아주 잘 나가는 컨설턴트로 일하는데 우리 교단 일을 아주 호태산 마음학교하고 경남 마음학교인데 부부까지 아주 성실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재심 어머도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예, 안주시고 우리 공산 워낙 잘하실 것이고 우리 이승현 어머님도 워낙 잘하시고 김성찬 어머님 이제 군산 나온 교단에서 우리 서울의 이자원 어머님도 매우 잘하시는데 성가연구에서 이런 상 선물하고 받으신 경우 지금 한 걸로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코를 쏟아붓고 있다. 우리 조성원 어머님 이제 금종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제대 두 달 전이라고 그래도 교도 한 명 두 명이 나와도 55km를 가서 지금 교당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법일 어머님도 잘 아시죠? 저희 거진 출진단 그 단장 회장이시죠? 박혜원 원무님은 이제 미량 교당 살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교사를 퇴직을 하고 이제 경남 마포에 지도인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묘성 원무님은 이제 대전에서 매우 감성적으로 조금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백자에 잡혀있다고 우리 최성원 어머님 건강조합이 그 다음으로 2월 부서 2월 말에 퇴임한다고 하네요. 네? 퇴임하세요? 네. 청년 때부터 청년회부터 꾸준히 해와서 몇십 년을 같이 해오로 동지 우리 백재명 어머님은 총부 해설사를 퇴임하시면
기간제 한번 해보시죠. 나이 만족으로. 기간제 교무할 수 있는 저기 해보면 어떠냐 하면 최성원 교장님. 나이가 62세. 네. 아니 실력 있으니까 기간 열심히 나 좋아요. 실장님 저는 60세까지였는데 그게 좀 연장되나요?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6년이니까 68세. 특인으로 해가지고 아예 뜻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실력 있으시니까. 제가 요새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관심 갖고 찾아볼 때는 60세까지 했는데 그치 60세는 좀 넘어졌던 것 같고 아니었어. 이번에 영원에서는 51세에 넘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 넘어져서. 하여튼 그때 60세였는데 그게 좀 뒤로 갔나 봐요. 정부 주신 정년이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조금 늘기라고 했는데 나 그 집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60세보다 조금 뒤로 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종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해보고 검토해 확인해보고 이렇게 만일에 연어는 접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일에 다른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종사님께서 특이까지 생각을 하시겠다고 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재명 어머님은 이제 우리 총무 해설을 하시는 경우로 아주 심도 있게 기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설을 듣고 많이 달랐어요. 원상 우리 유병원 어머님 우리 형제 간에 나란히 내가 잘하고 또 어제 그 제가 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그렇죠. 두 분 다 중체로 같은데? 우리 예비 어머님인데 우리 정성학 어머님이 이제 서인이 교사인데 아주 차분히 잘 하고 그보다 네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역할 원무로서 무엇을 역할을 하십니까? 예비 어머인데 하고 있는 일 잠깐 얘기를 아, 네. 익산의 해성운수라는 운수회사의 법무실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장개화를 직장개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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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우리 전주 서신교당의 아주 중한 어머님부터 공부단 한우란 법이 그 궁금방 보금자리하고 송산효도마을에서 이제 부하 담당 원무로 관련받아서 장로님께 근무하고 직원들 앞에서만 말을 부안에 있는 송산 예 그리고 그 9월까지는 저희 궁금방 보금자리에서 근무하다가 10월부터 송산효도마을 직원들 앞에서만 얘기하려고 떨리는데 보셔놓고 말씀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외웠던 것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 생에 저의 서원은 동의심 있는 사람입니다. 서원이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그 2004년에 그 군산 서시에 있는 고은의 집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원무기관 자선 복지기관에 근무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사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면 해를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원무까지 되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원무가 되면서 그 특별히 시는 달라진 것은 없고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더욱 평대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발령은 궁금한 보금자리에
다 아시다시피 그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송산 후도마을이 그 작년에만 한 35분 어르신들이 열반을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어려움까지 한꺼번에 겹쳐서 송산 후도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간에 그 불화도 많이 생기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부모님하고 또 이제 사업장도 교체가 돼서 새로운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직원들은 그 수입이 보장돼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수입하고 지출 구조가 어긋나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한 1억 원 정도가 과외로 돈이 그 인건비로 지출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평등에 가서 그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걸 가지게 됐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쓸데없이 이제 지출이 인건비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가감 줄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줄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원성들이 또 이제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부터 이제 제가 좀 정식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런 원성들을 이제 다 무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고요. 제가 그 10월에 가면서 실은 한 달을 그 자원봉사식으로 그냥 무료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 받을 월급이 없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제 기관이 열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틀어졌던 기분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그 직원들이 아 진짜 우리 송산 후도마을의 역사가 거의 20년에 가까이 되는데 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버겁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이렇게 수입 지출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또 직원 여러분들이 또 그런 현실적인 노력을 많이 뭔가 깨달아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계신 어르신들 성심성의껏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원장님도 이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교화 직원 교화를 조금 더 그래서 원불교가 조금이라도 직원들 마음에 와닿는 그런 생산 효도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남이 업원불교 삼남이 교당을 맡고 있는 옥불입니다. 그동안에 3년 내서 사령장을 맡기 전에 1년을 근무했고 사령장을 받고 지금 3년을 만기가 되고 올해까지 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활동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자라는 사명을 가슴 속에 깊이 갖고 출발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삼남진 원불교는 유치원이 폐원되고 교화침체에 당면한 삼남진 교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교구, 경남교구와 협의하여서 옹설이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학교 인근 다 떠나고 교도 한 사람 뿐이었는데 이 사람마저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 고민하다가 차문화연구회를 부설 간판으로 청문회 회원 몇 명들과 함께 알고 그때부터 이제 일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또 프리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게 됐습니다.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그 무교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한 결과 제가 목적을 하는 것은 50여 명을 입교를 시키고 입교자 한도 내에서 또 신심 공심이 발견되면은 주인을 만들어보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법회으로 오는 사람 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삼남계는 낙동강과 밀양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함으로 교통 요지이자 물류 중심지였으며 삼남계 역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기차역으로 삼남계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됐는데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대단히 있는 것을 지금 할 수 있었습니다. 교당 주위에는 적산가옥이 아직도 30여 채가 현존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적의 재산, 적들이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적산가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국내 기자들이 와서 그걸 촬영을 해서 방송 내지 주문에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해서 이제 알리기에는 저희들이 그 교당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 와서 촬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불교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다가 약 15명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총무사님 작년에 집집마다 부추가 사는 세상 이 본문화를 받들고 올해는 감약 진화로 평화를 이루는데 중점적으로 올해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1인 배가운동 하기로 해서 지금 가장 친한 벗이나 또는 일가 친척이나 이웃사람을 한 명씩을 숙제를 해서 내년에 잘 된다면 종사님 좀 문의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30명이 교단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은 물론 차 문화 공부도 시키지만 그 중에 아직까지 거기는 아주 대형 사찰이 많습니다. 여의도의 사찰을 비롯해서 마늘사, 그 다음에 부원암, 모원암, 이게 가야시대에 아주 유물들이 많이 있는 큰 절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스님들하고 유대관계도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그 12월 25일이 되게 되면 제가 꽃을 보냅니다. 화분을 보내서 그 리본에다가 원불교 삼당계가 교도인동 그래서 딱 입구에다가 갖다 놓으면 처음에 이제 좀 강한 이타적인 교도가 치우는 걸 갖다 우리 교도가 다 지키고 있다. 아, 이거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삼당계는 그분들 협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절이 있는 반면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상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천도제를 지내주면서 천도제 얼마 그 자기들이 다 정해지게 해서 최하가 1,000만 원씩 이렇게 됐던 무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 가족들 그 대신 이제 마지막에 종제 날은 이제 입교 원서를 내놓고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요거 한글 아는 사람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제가 그거는 고의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50명 그리고 또 사람만 죄를 지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반려도 공부입니다. 가족 이상, 부모 이상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통계로 1,500만 정도가 반려동물, 개, 그 다음에 고양이, 닭, 오리까지. 그 다음에 또 파충류까지 자기 현재 자리가 죽음으로 그렇게 설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옆에 저 하늘에 별이 되어 하는 애완동물의 화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야 아, 이 사람들을, 이 가족들을 진짜 교화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념이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 방문을 해가 원불교, 삼남진교당, 동물, 천도제도 필요하면 돈은 무료입니다. 그래 했더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네 번은 지내죠. 토끼 한 번. 이걸 굉장히 합니다. 토끼, 고양이, 개. 개가 저 유튜브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인은 기독교고 개는 불교가 있습니다. 일요일 되면 사람은 교회를 가고 개는 법당에 가가지고 법회를 보고 또 마치고 나면은 사람과 개나 한 곳에서 만나서 다시 이게 이제 종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사생이 일신이라 했는데 과연 앞으로 저도 웬만해 그 많은 우리 재생을 제대로 하려면 그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 토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안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 생각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앞에 것은 자유주의들 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원불교 자체적으로 애완, 반려견, 공원이라든지 제목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공원에서 생로병사, 그 다음에 추모까지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고 실천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희사받은 땅들이 지리산 전방에도 제가 알기로 몇십만 땅도 있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문수지 중에서 해서 한다면 진짜 저 하늘이 별이 되어 예,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제도하게 된다면 동물로서 가장 좀 잘 사는 사람들 반려동물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을 다음 생에 해가지고 우리 교단을 오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말해주고 6시 되면 밤을 샀다 이때까지 우리 교당에서는 코로나를 한 번 걸려서 아무도 없습니다. 밥 계속 배고픈 사람 밥 다 처음 연대 4명인가 보다. 네, 4명.
4명인가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39명이요. 39명이요. 한 10대뿐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앞으로 금년이 3대 말, 내년이 4대 초 다 아시는 것처럼 교단이 결국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교화의 얘기가 한국도 없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커지면 외국에도 업무가 있어야 하고 국내도 어지간하면 그것을 처음에 해외로 내보내고 국내 교화는 이제 아까 하시듯이 원문님들이 맡아서 이제 국내 교화는 하시고 그리할 때 올라가도 몰라요.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업무하면서 그때 생각은 많은 수를 업무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업무,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교무들이 오거나 누가 보거나 아 업무님 저 바꿔보시니까 참 좋구나 이런 어떤 전통을 잘 세워놔야 옛날에 같은 조치를 힘있게. 그래서 그때 우산 마크 네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숫자를 그 대종사님께서 40여인 중에 9 봤다고 하시지 이제 그렇게 네 분으로 시작했었는데 정말 그 처음에 이거 공사인가 공사인가 공사님 처음부터 하셨어요? 우리 형 세 번째 네? 3기 우산님하고 저하고 1기고요 누구? 우리 우사님하고 저하고 1기고 아 네 명이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명은 김기사 업무하고 네. 이 이제 임실 군청이 고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뭐 급직하니 불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 현재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원으로서 전통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세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원무라고 하면은 어떤 상이 있잖아요. 교무라고 상이 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되어지지 않았나. 근데 제 욕심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더 실력을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원무님들도 교무와 똑같이 교화의 한 축을 맡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교단이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대종사일 때는 제가 교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감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화에 대해서도 제가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이제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축적이 가면서 혼자 한 번씩 두 번씩 부르시는 원무 후배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도 그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 제가 이 법문은 그 대산종사 법문이에요. 대산종사 법문인데 글씨가 그러니까 노면에 쓰시는 것이 같아. 그전 내가 이거 오전에 이 것을 저도 자주 썼는데 이 글에 이것이 그런데 글씨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어요? 네? 잘 썼어요? 네. 잘 못 썼지? 글씨 옆에 또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이 글씨가 되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거 말씀처럼 얼른 보면 글씨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획 하나하나에 힘이 뭉쳐있고 글씨 자체도 정말 힘있는 그런 글씨에다가 나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발에다 모셔놓고 한 번씩 보는데 살신성인 살신해야 성인이 된다고 말이지 살신성인
전신불사. 네. 온몸으로 부처님께서 그런다. 전신불사.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전무 출신이고 거진 출신이다. 네. 그 말씀이죠. 이게 이렇게 되신 분들도 살신성인 전신불사.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도 되고, 소중도 되고. 그래서 늘 이리저리 듣는 말씀이지만, 전신불사라는 말씀도 어디 잘 없어요. 이어린 지금 만드신 문자예요. 전신불사라는. 이게 참 그만 읽어도 어쩝니까? 우리 오늘 이제 실력 테스트. 전신불사 하면은 마음이 무엇이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네. 힘이 확 느껴지죠.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 전무 출신과 거진 출신의 핵을 하나 두 마디다 담아주시다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심정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면, 그 말이 이어져서 살신성인 전신불사하는 이것이 일신정진이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등유래위 결국 그 공이 쌓이고 쌓이면 열의 요리가 된다. 영천영지 숭앙불복. 영천영지의 숭앙 부처님 족보. 이제 이 이제 영천영지 숭앙불복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살신성인 전신불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쭉 이어나가면 등 열의 요리 하는데, 영천영지의 숭앙불복, 일체생명이 받드는 부처님 족보에 내가 들어간다. 응? 이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천영지의 숭앙불복, 그 불보를 숭앙하면서 나간다. 이런 뜻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삼세 재불재성, 우리 대종사님, 정산종사, 태양종사 이런 역대 성현들을 다 모시고 나간다, 이 머리 이고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천영지에 그렇게 나가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두 가지 의미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죠, 이 법문. 하여튼 우리 어머님들이 보다 큰 힘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동선에 모시고 성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편해서 성탑으로 찍어 성탑으로 찍어.